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화 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11시 진영화 선수의 진영이고요. 노란색 프로토스고요. 자, 그리고 7시 빨간색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입니다. 예, 김태형 해설님, 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사실 그 소닉 프로리그와 함께 할 때는 시간이 네. 정말 엄청나게 잘 가는데 아,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제가 항상 그 또 김태형 해설님에게 또 전화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예, 항상 또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항상. 네, 제가 요즘 그 여러분 그 소닉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예, 이게 사실 아니 왜 그 연애했을 때도 여자친구랑 네.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한 적이 없었는데 아, 네네. 예, 소닉이 하루에도 그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아니, 예, 제가 지금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아니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요. 예, 좀 애정 표현을 그만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주희한테나 잘해. 아, 저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더 많이 하는데 김태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항상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 어? 아, 긴말 때문이군요. 자, 그래서 뭐 진영 선수가 자, 우선은 뭐 사실 그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긴말로 이제 왔기 때문에 그걸 말했는데 김윤영 선수가 쿨하게 그냥 진행해라. 예, 뭐 어차피 그 진영아가 뭘 하든 뭐 자신도 빨리 정찰을 해서 확인을 우선 먼저 해야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심리상으로 봤을 때 사실 위치를 알고 한다라는 거 진영 선수에게는 사실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김윤영 선수가 좀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네요. 네. 예. 일단 정찰 방향 좋고요. 자, 진영 선수 정찰 방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자 7시 방향 좋습니다. 예반에서 김윤중 선수는 아예 이제 네. 정찰을 안 보냈죠. 그렇죠. 자, 사이버레스코어 올라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 자, 진영 선수 들어와서 자 본인 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진영아 김윤중 CJ와 STX인데 사실 그 CJ와 STX의 경기 아 매너 팔란하죠 지금. 김윤준 선수가 네. 약간 정찰도 늦게 가면서 자원적인 이득 보면서 네네. 어느 정도는 빠른 앞마당 멀티해야 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자, 어찌됐든 진영 선수는 상대의 어떤 그 빌드를 네. 예, 뭐 가스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잘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그 김태형 선님께서 뭐 사실 오늘 또 화장을 또 이제 하고 또 오셨더라고요. 예, 또 매너 발라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 보면... 아니 오실 때마다 네. 항상 저희 사무실 올 때마다 뭐 항상 그 화장하는 남자인가요? 아니 화장하시는 얼굴 같아요. 네. 예, 자 이러면서 어쨌든 진영 매너 팔은 두 개 지으면서 지르는 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진영 선수가 네. 지금 엄청난 자신감으로 네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김윤준 선수를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질럿이 프로브를 한 두 개 정도만 잡아줘도 자, 드라고서 나오긴 나왔어요. 자, 이거 컨트롤 김윤준 선수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자, 진영아도 여기서 컨트롤 집중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자, 초반부터 한 마리! 아하! 네, 이게 진영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예, 뭐 매너 팔레라든가 질럿러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기 잡혔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런 그 공격 형태를 펼쳤을 때 사실 데미지를 어느 정도 주고 시작하면은 악바를 받는 쪽이 김윤중인데 김윤중이 너무 잘 막았어요. 물론 정찰은 아직 안 됐어요. 네. 자, 김윤중. 자. 우선 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김윤중 선수가 진영 선수와 워낙 그 상대 전적 봤을 때 서로 비슷해요. 전적 자체도. 예, 뭐 라이벌이라면 또 라이벌의 그런 프로토스의 대결이다 보니까 자, 드라운이 나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간볼 한번 가보는 거고요. 네. 야, 이에 반해서 지금 진영 선수가 일단 로보틱스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빠른 리버를 통해서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계속 네. 흔드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중 선수의 애초의 의도 자체가 빠른 앞마당이었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되면 좀 빌드가 갈렸죠. 재밌게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이 상태에서 단순히 리버가 아니라 네. 옵저버를 형태로 가는 형태 옵저버를 가는 단순한 그런 어떤 안전지향적인 플레이라면 이건 김윤주 선수가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요. 네. 적극적으로 리버를 쓴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진영 선수가 보여준다면 네, 요건 한번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3게이트 올라가면서 자 어쨌든 로스틱스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영아 업저버 토리 올리고 네. 그 리버가 지연이 되면 네.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이게 어떤 심각한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김윤준 선수가 애초에 생각했던 빠른 앞마당 멀티가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리상 어떻게 보면 진영 선수가 리버를 먼저 옵조터리가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견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김윤중 선수 뭐 정찰이 늦었습니다 불구하고 네. 나쁘지 않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김윤중 선수의 어떤 생각은 네. 예, 빠른 다크체지만 아니라면은 예, 무난한 로보틱스를 올린다든가 상대가 빨리 앞마당을 해도 어차피 나랑 비슷할 테고 예, 이런 생각으로 하나를 배제를 하고 빌드를 짜왔는데 네. 지금은 김윤중 선수가 일단 좋은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선 뭐 리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진영호 선수 자 셔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3게이트에서 나오는 병력이면 충분히 막아줄 네. 수가 있죠. 단지 네. 이제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네. 상대 어떤 셔틀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리버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플레이를 하지 않고 네. 방심하면은 저 리버가 이제 통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당장 나오는 저 첫 리버로 재미를 못 보면 네, 이게 경기가 지속될수록 진영환 선수는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환 선수 병력 내려오면서 시선 끌면서 셔틀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 3게이트이기 때문에 드래그는 많아요. 저 네. 셔틀 리버, 한 개의 리버를 얼마나 지금 그 잘 써요. 이건 너무 소중한 상황인데, 쉽지는 않아요. 네, 병력수가 적은 거 보면, 김윤중 선수 프로그램 우선 보는데, 이 정도 드라군이면, 당연히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윤중. 자 팔런 지금 구석탱이 짓고 있고요. 네 시약보를 지금 잘 해두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적당하게 이제 드래곤을 좀 나눠서 예, 본진에 떨어질 수 있는 셔틀을 대비한다든가 이런 움직임 보여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우측으로 꼼꼼히 정찰하고 있죠. 가장 안 여기 타이밍이 예 이렇게 되면 좀 뭐 리버를 뺄 수 없게끔 강제하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자. 시간 버는 거예요 지금 김윤중 선수. 김윤중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득이거든요. 리버가 네. 못 내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리버 모습 봐서 빼야죠. 이거는 자자자 드럼 컨트롤. 네. 시간만 벌면 돼요. 김윤중 네. 선수는 절대 리버가 조합되어 있는 상대로 예,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드라군데 드라군 싸움에 리버까지 껴있는 진영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빼야죠, 우선. 반대로 진영 선수는 리버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그렇죠. 재미를 봐야 돼요. 셔틀 내렸고, 리버 내렸고. 재미를 봐야 돼요. 네. 아, 스케럽을 못 샀네요. 자, 그렇죠. 리버로 빨리 데미지를 줘야 되는 진영아. 0킬이에요, 지금. 네, 시간이 흐를수록 앞마당 활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네. 드래곤 숫자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3게이트에 라서 쭉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김윤준 리버 나올 때까지만 좀 시간을 끌면서 버텨야 네. 되죠 지금. 그러니까 김윤준 선수가 나름 앞차게 자 근데 셔틀 네. 자 아, 셔틀 터집니다. 한번 빼야죠. 한번 빼야죠. 한번 빼야죠. 자 한번 빼야 돼요. 자 김윤준 안 빼고 싸우는데 약간 무리한 싸움인데요 김윤준. 예 뭐 후속이 있고 자신도 리버 나오기 때문이긴 하지만 네 아니 굳이 살짝 좀 오버를 했거든요. 그렇지 약간 더 뺐으면 네.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요. 시간만 좀 벌면 되는데 아 이거 김윤희 선수가 약간 대응이 아쉽습니다. 인턴만 넘기면 네. 이거는 무조건 김윤희 선수가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버 나오거든요 이제 김윤중. 이런 김윤중 선수 와 이거 좀 집착하지 못한 대응인데 다된 밥에 재를 뿌렸어요. 앞마당 깨지면은 진짜 앞마당 먼저 가져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윤중은. 자 그래도 리버한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깨고 나가는게 좋겠죠 진영아는. 근데 이거는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예, 초반에 벌어졌던 격차가 뒤집혔습니다. 왜냐면 넥서스 파괴하고 빠져도 되고요. 예. 파괴했어요. 이미 자신은 또 돌리고 있거든요 앞마당은. 그렇죠. 이러면서 드라운드 또 내려오고 있고 이제 앞마당 돌리면서 리버 또 내려오는 진영아예요 지금. 야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욕심이 과했다 그럴까요. 김윤중 선수가 무리하게 안 싸우고 조금만 뺐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예, 훨씬 더 좋은 분위기였는데 네. 자 어찌됐든 진영아 선수는 침착하게 상대의 어떤 꼬리를 잘 물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확실히 상대 빠른 안마당 옵저를 봤기 때문에 네. 예, 결단력이 결국 성공 거뒀습니다. 자 맞습니다. CJ의 진영아 사실 프로리그 계속 연패를 거듭하면서 아 진영아 이번 프로리그 네. 정말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셔틀이 없어요. 셔틀 스캐럿 뿌려치고요. 다시 한번 태우고요. 자 리버 한기
예, 셔틀이 와. 있는 리버 없는 리버 차이죠. 자, 컨트롤 잘하고 있고 이 리버는 잡히죠. 아. 두 발에 다 잡히죠 이거는. 아, 그냥 신영아. 야, 이게 사실 그 김윤중 선수. 야, 이게 진짜 잘하는 선수들끼리의 그 조금의 차이가. 그럼요. 왜냐면 신기한 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동적전이었기 때문에. 네. 예, 조금만 그 실수해도 그게 격차로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렇죠. 큰 실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그 진영아 선수는 상대 약점을 물고서. 예, 완전히 그냥 뭐 물고 늘어졌죠. 아, 그렇죠. 진영아 선수. 야, 이게 사실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SX 철구 주장은 이 경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김태희 선수님. 네. 뭐 간장을 들이붓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네. 분명히 어떤 좋은 상황으로 출발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억울한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선수에게 간장을 줘야지 주장이 직접 그 간장을 뒤집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철구 선수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까지 내려가요 진영아. 아, 왜냐면 예. 사실상 경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기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아, 예, 지지를 안 치니까. 예, 예, 예. 그냥 여기다 이제 살림 차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시절 STX는 프로리그 1회차 때 붙었던 팀인데 CJ가 4대1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STX 조일장에게 역키를 당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경기 오랜만에 아, 프로보가 데려온 거는 자, 정차를 8년 짓기 위한 걸로 데려온 거네요. 그냥 멀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가 혹시라도 이제 셔틀을 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앞마당에 좀 오버해서 네네. 넥서스를 지어도 돼요. 아, 그럼요. 상황이 네. 그럴 상황이 되죠. 자, 지금 목적으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리버를 빼서 못 간다는 건데 저 옵저버라도 좀 잡아야 네. 시야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찌됐든 셔틀을 빼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김윤중 선수는 맞습니다. 진영아 선수는 뭐 게이트에 늘어나는 물량과 게이트들 자 김윤중이 그냥 한 방 이제 나가는 게 끝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바람찔러스로 이게 앞마당을 돌리다 말아가지고 네. 네, 자원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아, 맞습니다. 네, 뭐 실드 배틀이 지어가지고 확실히 전투에 입구가 좋은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내려오기 힘들죠. 그렇지. 파일럿까지 짓고 있는데 리버가 우선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김윤중. 아, 오. 리버 자 괜히 맞을 필요는 없죠. 아, 드라군을 또 공격하는 센스를 보여주네요. 자, 태워야죠. 그렇죠. 아, 오! 아 이거 위치가 예. 잡히고요. 자, 리버 컨트롤 서로 하시고 있죠 지금. 근데 시간을 허비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재미봤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할수록 안 좋기 때문에 저 셔틀은 견제를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아, 그걸 그렇죠. 알고 있는 진영아 선수가 일단 시합볼을 너무 잘 해놨다는 거. 네, 나가는 순간 들어갈 거예요. 아, 오히려 나오네요. 질럿들 그래도 앞세우면서 나오는데 드라운까지 받쳐줘야죠. 뒤에 아, 이게 발업 질럿도 아니라서. 아, 근데 뒤에 추가 병에 너무 많이 내려요 진영아가. 아, 이거는 예, 그래도 김윤 들어옵니다. 예, 리버 두 개 힘으로. 그렇죠, 셔틀 잡혔고요. 김윤중은 마지막 공격이에요. 예. 지상 병력이 드래곤 질럿이 다 녹았어요. 아, 이거는 진영아 프로리그의 패배 사나이에서 오늘 승계산에 갈 수 있죠. 치즈입니다. 야,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희 선수님? 네, 초반에 자신의 의도대로 뭐 매너팔리라든가 진영아 선수의 압박에도 잘 견뎌내면서 빠른 앞마당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지만. 약간 조급한 어떤 대응으로 본인의 어떤 실책으로 경기가 좀 말렸고요. 맞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진영아 선수는 적극적인 어떤 견제와 상대 어떤 실수를 바로잡는 네. 그...